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리수요일 맹아리수지 맹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든 수도꼭지를 틀면 시원하게 만날 수 있는 아리수. 이 아리수가 정수장에서 우리 집에 오기까지 아주 물샐 틈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철저히 관리해서 막은 누수가 지난 31년간 무려 121억 톤이라고 하네요. 이 양은 탈당댐의 50배, 그리고 서울시민이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양이 낭비될 뻔했다는 거죠. 이런 걸 두고 유수율이 높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 우리 가정까지 도달해 요금으로 부과된 양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유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공급 과정에서 낭비된 물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유수의 반대, 즉 새는 물, 누수가 적은 게 포인트겠죠? 누수는 수돗물이 생산돼 우리 가정으로 오는 동안에 새는 물을 말하니까요. 이 누수율이 서울시의 경우 1.8%인데 이는 10.8%에 달하는 전국 누수율 평균이랑 비교해보면요. 얼마나 꼼꼼하게 누수를 잡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먼저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해야겠죠?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된 상수도관을 녹이 잘 슬지 않는 덕타일 주철관, 스테인리스 강관 등으로 교체해왔습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시내 배수지를 확충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 셀 틈 없는 노력으로 나날이 높아지는 유수율. 서울시는 얼마나 되는지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무려 95.8%! 그럼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서는 어떨까요? 뉴욕 85.5%, 런던 74.4%. 아, 도쿄는 우리보다 살짝 높네요. 96.1%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20년 목표를 세계 수준인 도쿄만큼 높이자, 0.3%포인트 따라잡자로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텝 1! 빠밤! 아직까지 남아있는 1세대 노후 상수도관 28.9km를 올 상반기까지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텝 2! 빠밤! 실시간으로 수돗물 흐름을 감시 제어하는 유량 감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스텝 3! 빠밤! ICT 기반의 상시 누수 진단 시스템을 집중 운영해 사전에 누수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어? 들린다 들린다! 수돗물 잘 흐르는 소리! 여러분 들리시나요? 오늘은 아리수요일! 물 셀 틈 없이 관리되는 서울 수돗물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아리수요일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